남편이 술약 속을 나갔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기로 단단히 약속해놓고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다. 그래서 오늘은 김딸과 함께 친정에 간다고 하고 집에 몰래 숨어있다가 취해서 들어온 남편을 놀래켜줄 생각이다. 여보세요? 집에 가고 있다. 남편이 드디어 돌아온다는 모양이다. 지껏 톡해.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서둘러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이내 돌아온 남편. 남편은 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고 오면 귀갓길에 무조건 참치마요맛 삼각김밥을 사오는데 오자마자 전자레인지에 뭔가를 돌리는 걸 보니 취해서 또 삼각김밥을 사온 모양이다. 아무튼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편. 이 틈을 타서 화장실 불을 끄고 튈 생각이다.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물소리가 격해지는 순간을 노려 불을 꺼졌다. 많이 취했는지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는 남편. 이내 다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고 컴퓨터방에 들어와서는 내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선 무한도전을 틀어놓고 다시 나가는 남편. 삼각김밥과 함께 먹을 짜파게티를 끓이려는 모양이다. 아니 자기 자리에서 먹으면 더러워질까봐 내 자리에서 먹는 건가? 안되겠다, 넌 오늘 참교육 좀 당해봐라. 1단계로 거실의 불을 원격으로 켜보았다. 그러나 취해서인지 원래 그냥 둔한 건지 전혀 눈치챌 기미가 없는 남편. 그래서 눈치 좀 채라고 거실 에어컨도 틀어두었다. 이상하게 서늘해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거실을 쳐다보는데 거실 에어컨이 틀어있는 걸 확인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에어컨을 끄고 거실 불도 끄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아무래도 아까 거실 불을 끄고 들어갔다는 사실은 잊은 것 같다. 다시 들어와 식사를 이어가는 남편. 그렇다면 2단계는 어떨까? 일단 다시 불을 켜준 뒤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 보았다. 소리에 화들짝 놀란 남편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왔는데 분명히 방금 끄고 들어간 거실 불이 켜있는 걸 목격한다. 일단 급한 로봇 청소기부터 멈춰놓고 그대로 사고가 멈춰버린 남편. 이내 어디론가 다급하게 연락을 하는데 솔직히 금방 들통날 줄 알았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들킬 걱정은 없는 듯하다. 그리고 거실 불을 끄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컴퓨터방 불도 꺼져있는 걸 발견한다. 후다닥 들어와 다시 방불부터 켜는데 이제 아예 식사는 중단하고 거실을 감시하는 남편. 불이 켜지는 걸 확실히 목격하고는 쫄아서인지 급하게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 뒤 바로 걸려온 전화. 컴퓨터 방 불이 갑자기 꺼지고 어지간히 무서웠나 보다. 사투루가 자.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성공한다. 한 손엔 혹시 모를 괴한에 대비한 방망이를, 다른 한 손엔 전등이 고장난 것일 수 있으니 관리실에 제출할 영상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별 수확이 없자 이내 포기하고 다시 자리에 앉은 남편의 뒤로 격한 소리를 내보았다. 안방에서 소리가 났다고 생각했는지 안방 구석구석을 확인해보는 남편.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선 많이 무서웠는지 모든 불을 켜놓은 후 터덜터덜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웃음소리를 내보려 한다. 이건 좀 무섭긴 하네. 야. 이제 발각될 것 같으니 정체를 밝혀보자.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남편. 상황 파악이 끝난 듯하다. 아 나 진짜로 나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잖아. 와 나 진짜 지금 뭐 지금 왜 소리는? 어? 침 막히고 왔지. 지금 너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몰랐지. 와 앞으로 술은 적당히 마시자. 좀...